해양시스템공학과는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선박 해양 시스템의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과입니다. 인류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이용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고갈 문제, 환경 문제, 인구 문제 등으로 바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인류에게 해양 시스템 공학이라는 학문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본 학과의 교수진들이 해양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선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학과는 조선, 해양, 전기전자, 통신, 음향공학 분야가 융합된 학과로서 크게 해양공학 분야, 해양 정보 시스템 분야, 초음파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양공학 분야에서는 해양파, 그리고 해양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해양 구조물 및 해양 에너지,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해양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는 전자, 통신, 재료 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계 학습, 신소재 등의 분야를 연구합니다. 초음파 분야는 수중 통신, 해저면의 지층 탐사 등이 있으며, 초음파 영상 처리 기법이나 초음파 트랜스듀서 등을 응용한 진단용 초음파 분야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부 졸업 후 조선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조선 및 해양산업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군단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후 해군이나 해병대의 관련 병과에서 복무를 하기도 합니다.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 분야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군무원, 소방 관련 산업체 등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더욱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이후 기업체 부설 연구소 또는 정부 출연 연구소 등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해양 시스템 공학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보장된 미래 지향적 산업입니다. 특히 제주대 해양 시스템 공학과는 조선, 해양, 전기전자, 통신, 음향 등의 분야가 융합된 학과로서 입학 후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학과입니다.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해양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수험생들을 아름다운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해양 시스템 공학과는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인 선박 해양 시스템의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기계, 조선, 해양, 통신, 음향 공학 분야가 융합된 학과로서 해양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선박 잠수정, 수중 로봇, 해양 구조물 설계, 수중 음향 장치 및 해양 전자 통신 장비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주로 하는 학과입니다. 1학년 때는 우리 학과의 전공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와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2, 3학년 때부터 전공 이론을 배우며 그에 따른 실험을 주로 하게 됩니다. 다양한 전공을 배우는 융합학과이므로 여러 방면으로의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을 배우며 그에 맞는 실험을 바로바로 하여 전공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를 졸업하게 되면 전기기사, 전자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생산자동화 기사, 해양기사 등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 항상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며 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항상 물어봐 주십니다. 또 선후배 간의 교류도 많습니다. 우리 학과의 특성상 2, 3학년 전공끼리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전공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물리와 수학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 인증 제도로 1학년 때부터 교양 교과목에서 기초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학업에 정진한다면 전공 교과목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